부동산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뭐냐 하는 거죠. 부동산이어야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되고요. 부동산이 아니면은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부동산이냐 해서 이제 정하는 거죠. 이제 부동산 개념입니다. 근데 이 부동산 개념을 얘기할 때도 법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 모든 측면에서 다 살펴보죠.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표현을 할 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 소리는 종합적으로 다 살펴본다 이런 의미죠. 법적인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이에요. 그래서 법적인 측면을 다른 말로 제도적인 측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법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또는 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주로 법에 규정된 것을 말하는 거죠. 법에 부동산이 뭐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부동산학자들이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에 규정된 부동산을 말하는 거고요. 광의의 부동산은 민법 이외에도 다른 법에서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물건들을 포함해서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땅과 땅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착물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 두셔야 이제 협의의 부동산이 정리가 되는 거고요. 정착물에는 독립정착물이라고 해서 토지 주인과 정착물 주인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있고요. 종속정착물 해서 함께 따라 넘어가는 것, 주인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덩달아 함께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종속정착물 하죠.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광의의 부동산은 당연히 요 위에 있는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해야 되겠죠.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해서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 하죠.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물건을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착물까지 정리가 되면은 협의의 부동산까지 정리되는 거고 준부동산까지 정리되면은 광의 부동산까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죠. 경제적 개념이나 기술적 개념에서는 단어만 구별하면 돼요. 경제적 개념에서는 부동산도 상품이라고 보죠. 이런 많은 물건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사람이 만든 것들이죠. 근데 토지는 사람이 만든 것은 아니죠. 물론 개간하거나 또는 택지 조성을 하면 인간의 노력이 투입은 되기는 하지만 그 원재료인 자연 상태의 토지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뭐라고 보는 거예요? 상품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웬만한 건 모두 다 상품이라는 관점에서 보죠. 예전에는 상품이라고 생각지 않던 것들도 이제는 상품이라고 보죠. 예를 들어서 뭐 가사 도우미 서비스. 그죠? 그것도 상품이죠. 또는 요새는 뭐 역할 대행 서비스도 있죠. 그 뭐 친구 대행 해가지고 하객 이제 결혼식 때 하객으로 가기도 하고 애인 대행 서비스 막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선보라고 하면은 애인 있다고 애인 데리고 가서 나 애인 있으니까 이렇게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상품이라고 하죠. 아무튼 부동산도 어떤 관점이다? 상품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 이건 경제적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상품은 상품인데 다른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거를 생산재라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을 하더라도 그게 건설업체에서 택지를 매입해서 아파트 지어 분양할 때는 그게 생산 요소가 되는 거예요. 생산재. 근데 내가 정원을 더 넓히기 위해서 차고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살 때는 그때는 소비재가 되는 거죠. 근데 토지는 생산재 성격이 더 강하죠. 소비재 성격보다. 근데 주택은 어떻습니까? 주택은 소비재 성격이 더 강하죠. 이게 대부분의 경우는 이걸로 뭔 사업을 하는 게 아니죠. 주택의 경우는. 근데 내가 임대업자로서 주택을 매입을 할 때에는 그때는 이제 생산자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거의 대부분의 재화는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밀가루 있죠, 밀가루.
밀가루를 일반 가정집에서 사면은 뭐예요? 소비재가 되는 거죠. 근데 빵집에서 밀가루를 사는 거는 생산재가 되는 거죠. 어떤 재화든 구별하기 쉬운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뭔가 하면은 업체에서 구매하는 건 전부 다 뭐예요? 생산재. 업체에서 구매하는 거는. 근데 가정집에서 구매하는 것은 모두 다 소비재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고요. 또 중요한 자산이다, 자본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은 전부 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는 거고요. 이 단어들은 밑에 기술적 개념에서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런 단어들을 섞어놨을 때 구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속한다? 경제적 개념에 속한다? 기술적 개념에 속한다? 이쪽에 속한다? 예, 구별만 하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정착물이나 준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살펴봐야죠. 정착물 중에 독립정착물 하는 거는 주인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종속정착물은 그렇지 않죠. 함께 넘어가는 건데 일단은 정착물이라고 하려면 땅에 항구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죠. 아, 그게 생각이 나서 그게 몇 달 됐죠. 정말 처음 들었어요.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땅에 박혀 있다라는 표현을 쓴 사람은 처음 봤어요. 좀 그래도 우아한 표현을 써야지. 땅에 박혀 있다. 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수업하면서 그런 표현 처음 들어왔어요. 항구적으로 박혀 있다. 쓰면 더 이상하겠네. 쓰면 더 이상하죠.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그러니까 잠깐 동안 붙어 있어서 하는 건 정착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잠깐 동안 붙어 있는 거는 예를 들어 가시개 수목 같은 게 있죠. 정원수를 파는 집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앞으로 임자 만나면은 그 집 정원으로 옮겨질 것이 예정이 돼 있죠. 그런 것들이라든가 뭐 판잣집 이런 것들은 그 뭐 떼서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또 다시 못질해서 이렇게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지속적으로 부착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죠. 그러니까 가시개 수목이라든가 또는 판잣집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니고 뭐란 얘기예요? 이건 동산이라니, 동산.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죠. 서양의 여러 나라들은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아요.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나 일본에서 이렇게 구분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건물이죠. 건물은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민법에 어떤 개념이 있어요. 민법에 지상권, 그것도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라는 개념이 있죠. 민법에. 그 법정지상권이 뭐예요? 법에 정해놓은 지상권이죠. 원래 지상권 같은 것들은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가 이제 계약을 통해서 소유자가 지상권을 설정해주면은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갖게 되는 거죠. 계약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근데 법에 정한 지상권이 생기는 경우가 민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민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이미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법정지상권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죠.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은 사람이었다가 어떤 이유로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지게 됐을 때 건물 주인에게 법에 정한 지상권이 생기는 거죠.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생기는 게 법정지상권이잖아요. 그런 개념이 있는 것 자체가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외에 민법의 판례상 명인방법 갖춘 수목 있죠. 명인방법 갖춘 수목 하면 뭐 이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갖춘 거죠. 그게 새끼줄을 둘러서 팻말을 박아놓든 또는 명찰을 나뭇가지에 걸어놓든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러면은 얘는 토지 주인과 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얘는
등기부가 없죠. 얘는 등기부가 있죠. 얘는 등기부가 없어도 땅 주인과 그 나무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는 상태의 나무죠. 벤 상태가 아니죠. 베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베버리면은 동산이 되어버리니까 아닙니다. 다음에 농작물도 있죠. 농작물은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죠.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농작물은 땅 주인과 농작물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심지어는 우리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권원에 의하든 권원에 의하지 않든. 그러니까 권원에 의한다는 건 뭐예요? 뭐 허락을 받았거나 임대차를 했거나 자 이런 이제 이게 권원에 의한 거고 권원에 의하지 않는 건 뭐예요? 무단으로 허락도 받지 않고 그렇게 농사를 지어도 경작자 소유라는 게 민법 판례 입장이죠. 그게 사실은 60년대 판례예요. 판례가 60년대 먹고 살기 힘들 때 남의 땅에 잠깐 보통 이게 농작물이라는 게 1년 365일 동안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심어놓으면 뭐 석 달, 넉 달 뭐 이렇게 자라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잠깐 동안 이렇게 자라는 것이어서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그 경작 한 사람의 소유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었죠.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사실 따져보면은 그 땅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판례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60년대 판례가 계속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권원에 의하든 권원에 의하지 않든 타인 토지에 농사를 지으면은 그 소유주는 누구 거? 경작자 소유죠. 땅주인하고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고요.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상 임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나무를 이렇게 심잖아요. 이게 이걸 용재림, 용재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뭐 가구용 또는 건설용 이런 목재를 기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나중 이제 수령이 다 되면은 경제성이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벌목을 해야 되죠. 근데 그 벌목을 할 때 그 나무들을 측량을 해서 첨부 서류를 가지고 가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측량된 그 수목의 집단 있죠. 측량된 수목의 집단은 뭐가 만들어져요? 등기부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건물하고 임목은 뭐가 있는 거예요? 등기부가 있어요. 등기부. 그러니까 요거만 따로 팔 수도 있고요. 요거를 저당 설정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토지와 별도로 취급되는 독립정착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임목을 준부동산에 넣는 사람도 있어요. 준부동산에. 준부동산 또는 이제 의제부동산 하잖아요. 여기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이제 따로 얘기를 하고요. 아무튼 이런 네 가지죠, 지금. 물론 뭐 민법에서는 이거 말고도 더 있죠. 민법에서는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도 공부하나요? 민법에서는? 어떤가요? 뭐가 안 돼요? 중개 대상은 안 된다. 그거는 뭐 각각의 법에 따라 다르니까요. 중개사법에서 자동차 중개 대상 안 되죠. 자동차 중개 대상 안 되잖아. 감정평가에서는 자동차 감정평가 대상 돼요 안 돼요?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준부동산이라고 해도 준부동산 중에 뭐 자동차 건설기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각각의 부동산 활동 분야가 있잖아요. 중개활동, 감정평가활동, 개발활동 여러 분야의 활동들이 있잖아요. 중개활동에는 자동차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정평가활동에는 자동차가 대상이 돼요. 이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전체 이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는 다 들어가고 중부동산 하면 다 들어가는데 근데 각각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중개 대상에는 이제 자동차는 안 들어가지만 감정평가에는 자동차가 대상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아무튼 이 종속정착물은 독립정착물이 아닌 정착물은 모두 다 종속정착물이죠. 그래서 교량이나 담장 이런 것들이 있죠. 그냥 수목하면 뭐예요? 종속정착물이죠. 그러니까 이 수목은 운명이 알고준 거죠. 여기 명인 방법 갖춘 수목하면은 독립정착물이고 임목해도 이게 독립정착물이죠.
그냥 수목하면은 종속정착을 해요. 어쨌든 부동산이죠. 근데 가식의 수목하면 뭐예요? 가식의 수목하면은 동산이 돼버리죠. 맞나요? 그러니까 수목이 지금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독립정착물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정착물이 될 수도 있고 동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맞나요? 별로 표정들이 별로 밝지가 않아요. 자, 아무튼 이제 뭐 그래도 할 수 없고 지나가야 되죠. 다음에 이제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죠.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과 비슷한 게 뭐예요? 공시방법이 등기나 등록이죠. 예, 그 주인이 누군지,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거 확인하려면 뭘 봐야 돼요? 등기부나 또는 등록원부를 봐야 돼요. 예,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 법률에서 각각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타 법 여러 법이 있죠. 그래서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은 다 등록하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준부동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것도 이제 등기하죠. 얘는 등기. 공장에 속한 건물, 토지, 기계류, 뭐 광업재단 여기도 속한 토지, 건물, 기계류 이런 것들을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서류 들고 가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합니다. 그러면 요놈들도 이제 독립 준부동산으로 되는 거죠. 각각의 개별 법률들이 있죠. 그 외에 심지어는 어업권 같은 무형의 권리도 있어요. 뭐 그 경우에 따라 광업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등록하게 돼 있죠. 그리고 임목을 여기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어요. 임목은 임목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거든요. 임목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서 얘는 따로 이제 준부동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땅에 붙어 있고 등기부가 있다는 점에서는 건물하고 비슷하니까 독립정착물로 볼 수도 있고 양쪽 다 가능합니다. 자,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3페이지에 그 정착물 해서 정착물은 그 토지 정착물, 토지는 뭐 별로 말할 거 없고요. 정착물의 독립정착물, 독립물과 그 독립정착물 아래 건물, 명인방법 갖춘 수목, 그다음에 C에 민법 판례상 농작물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도 독립물로 인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니은의 종속물, 종속정착물이 있죠. 자, 이거는 토지와 독립한 정착물로 인정되지 않는 정착물, 수목, 단연생식물, 교량, 담장 이런 것들은 종속정착물이에요. 그리고 가식의 수목이나 판잣집 등은 토지에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므로 동산으로 취급하죠. 자, 근데 이제 그 밑에 창고 박스가 있죠. 자, 요거는 이제 민법상 정착물과 영국, 미국 등 부동산학에서의 정착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중요도가 낮습니다. 이거는 중요도가 낮은데 혹시 모의고사 같은데 이렇게 출제될 때 이런 이 영국, 미국에서 말하는 영어에서 말하는 픽스처, 픽스처에 대한 언급이 될 때 이거는 순전히 모의고사용인데요. 실전에서는 오류로 된 적이 없는데 모의고사에서는 이게 오류가 난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 출판되는 모의고사 같은 거를 푸실 때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픽스처라는 거는 고정시킨 물건 이런 뜻이에요. 이게 고정시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세면대라든가 욕조라든가 수도꼭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원래는 동산이죠. 동산인데 그 설비를 하면은 설비를 한 순간 이제 동산이 아니죠. 설비를 하면은 동산 아니잖아요. 우리 민법에서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 민법에서는 요거를 부합이라 그러죠. 부합.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민법에서 안 하나요, 이거? 이게 그거예요. 부합. 그러니까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이 되면은 소유권은 누가 가져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죠. 대신 동산 소유자는 소유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동산은 이제 붙어버리니까. 대신 뭐를 청구할 수 있어요? 가액을 청구할 수 있죠.
그 붙인 만큼의 가액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민법에서는 그걸 부합이라고 하는데 쟤네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픽스처. 그걸 영어로 픽스처라고 그래요. 붙여놓은 거. 아무튼 쟤네들이 픽스처라고 하든 우리 민법에서 부합이라고 하든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거는 다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된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건물 팔 때 거기 안에 있는 욕조나 세면대 이런 거 같이 다 넘어간다고 봐야 되죠. 이사를 갔는데 욕조 다 뜯어져 있고 세면대 뜯어져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함께 넘어가야지. 맞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관점에서는 쟤네들이나 우리나 같아요. 요거는 쟤네들이 픽스처를 보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구분 기준. 구분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민법상 하고 쟤네들하고 일치하는 건 1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달라요. 구분 기준 여러 가지 중에. 그러니까 나머지는 출제하면 출제 오류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일반 모의고사에서는 얘네들 막 출제해요. 얘네들을. 얘네들 출제하는데 우리 민법상 협의의 부동산은 뭐예요? 토지와 그 정착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토지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말고도 의도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예를 들어 냉장고 있죠. 우리 집에 냉장고 있는 거 그거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잖아요. 그 원룸 주택에 가면 요즘 풀옵션으로 있죠, 이렇게. 예, 그 냉장고 있죠. 그 냉장고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빌트인 냉장고도 있나요? 이렇게 제거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냉장고. 만약에 그렇게 있다면 그거는 부합이라고 봐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면 빌트 완전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드럼 세탁기 같은 것들은 이렇게 들어있어서 떼면은 안 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보통의 그 세탁기는 그냥 이렇게 드러낼 수 있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 달라 우리는. 근데 대체로 원룸주택이 있는 냉장고는 대체로 드러낼 수 있죠. 그건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다 동산이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자기 집에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자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거는 동산이에요. 픽스처가 아니에요. 근데 원룸주택이 있으면은 그는 픽스처라 그래요. 쉽게 드러낼 수 있어도 픽스처예요, 그냥. 그러니까 의도에 따라 달라요. 물리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보는 관점이 우리하고 달라요. 교회용 의자 아시나요? 교회용 의자 어떻게 생겼는지 보신 적 있어요? 앞에 이렇게 길게 돼 있잖아. 이렇게 길게 돼 있고 앞자리 등받이 뒤에 판자를 이렇게 덧대서 성경책을 놓을 수 있게 이렇게 돌출되게 해서 성경책 놓을 수 있게. 교회를 안 가봤는 모양이다. 교회를 안 가봤어요. 저는 뭐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뭐 다. 제가 미션스쿨 나와서 고등학교 때 뭐 아침마다 성경 부르고 하니까 또 저희 아버지는 백일기도 끝에 태어나셨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뭐 그 나이롱 환자가 아니고 나이롱 신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또 절에도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그 여러 종교를 갖는 사람이 많아요. 와이프는 그래도 친기독교 쪽이고 그 처가 쪽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종교의 자유가 인정이 돼요. 거기는 어떤 분은 저기 파륜궁 그런 거 하시고요. 어떤 분은 여화 증인 하시고요. 어떤 분은 교회에 나가서 집사 권사 하시고요. 저희 장모님은 전보로 다니시고요. 그 형제분들이 다 모이면 또 진하게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세요. 또 저희 장인으로는 천주교 다니시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무튼 그 이제 이 교회용 의자 우리나라에서 이게 동산이라 그래요, 부동산이라 그래요. 동산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걔네들은 그걸 픽스처로 봐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 의미 있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하고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픽스해. 우리하고 이제 달라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더라도 이제 얘는 나올 수가 있어요. 얘는 예를 들어 이렇게 물리적으로 기능적으로 손상 없이 제거가 되는 거와 손상 없이 제거가 되는 거와 손상 없이 제거 안 되는 거와 이렇게 구분했을 때 손상 없이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뭐예요?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뭐예요? 예, 부동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얘를 번역한 학자가 이걸 정착물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할 때 이 바보 같은 학자가 정착물로 번역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번역을 할 때 자기 책에는 정착물 구분 기준 해가지고 이게 정착물 구분 기준 해서 요 괄호 속에 픽스처가 있어요. 그러면 읽는 사람이 아 요런 것들이 픽스처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또 더 바보 같은 강사들이 이거를 출제를 할 때 픽스처를 빼고 출제를 하는 거죠. 정착물 구분 기준 이렇게. 그러면 이 픽스처가 없으니까 우리 민법상 정착물인지 우리 민법상 정착물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토지죠. 토지에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쟤네들이 말하는 픽스처는 구분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모의고사를 출제한다니까.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구분 기준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픽스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하고 충돌해요. 그러니까 한 문제에 우리 민법에 정착물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같은 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실전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실전 그런 건 무시하라고. 무시하고 실전에서는 이거는 우리하고 기준이 똑같죠. 이거는 출제되기도 했어요. 요거 하고 이제 뭐를 더 기억하면 되는가 하면 어떻게 기억하면 되는가 하면 우리 이 블라인드 같은 거 설치해서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게 임차인이 설치한 블라인드라면 그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에 임대인이 다른 사람한테 건물을 팔아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건물을 팔았을 때 이 블라인드가 새로운 인수자한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임차인이 설치한 블라인드가 임차인이 설치한 블라인드는 새로운 인수자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임차인이 설치해놨으니까. 근데 원래 임대인이 설치해놓은 블라인드예요. 원래 임대인이 설치한 블라인드는 이게 넘어가면 인수자한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차인이 설치한 거예요. 임차인이 설치한 픽스처는 뭐가 원칙이다? 제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다? 동사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러면은 혹시라도 우리 민법하고 이렇게 이제 겹치는 부분으로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러면은 별로 무리 없이 다 풀 수 있고요. 나머지는 출제했다가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교회용 의자 우리나라는 뭐예요?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원룸주택이 있는 냉장고 뭐예요?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상으로 우리는 계약을 할 때 원룸주택을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원룸주택을 10억에 사고 팔기로 하고서 계약금 1억 주고 중도금 6억 주고 잔금 3억 주고 갔더니만 냉장고란 냉장고 다 없고 TV란 TV 다 없고 원래 있었는데 이거 계약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된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된 거예요. 원룸주택 팔았지 내부 설비까지 판 건 아니지. 우린 부동산 거래했지 동산까지 포함시켜 거래한 거 아니죠.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특약사항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요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상호간에 의사를 물어봐야 된다고. 근데 쟤네들 영국 미국 쟤네들은 그걸 당연히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특약이 없어도 우리는 반드시 뭘 정해야 된다고요? 특약을 정해야 돼. 이거는 포함시킨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건 알고 있어야지. 우리 민법상으로는 어디까지나 동산이니까 원룸주택을 팔았다 그러면 원룸주택만 파는 거지 그 안에 것까지 파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출제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넘어간다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법상으로 우리 민법에서는 같이 넘어가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출제 오류라고 그렇게 하면은. 근데 그거는 실전에서는 그렇게 안 나온다고. 모의고사에서만 그렇게 나온다고요. 예. 자, 아무튼, 예.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냥
거의 한 페이지에 걸쳐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지만 기억할 거는 결국 요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아시겠죠? 기억할 건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음에 5페이지에 광해 부동산에서 협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1, 2, 3, 4번에 1번에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는 동산도 있고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의 선박 이런 게 있죠. 그다음에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는 동산과 부동산의 집합물도 있고 그다음에 어업권 같은 무형의 권리도 있죠. 광업권 같은 것도 포함시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임목, 임목을 준부동산에 넣기도 합니다. 요거는 따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임목에 관한 법률을 해서 그다음에 경제적 개념에서 요거는 첫 번째 줄 끝에 단어들만 구별하면 돼요. 상품,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이런 단어들만 구별하시고 그다음에 밑에 계량물은 참고로 보시고 그다음에 물리적 개념, 복합 개념 있죠. 물리적 개념도 단어 구별만 하면 되고 복합 개념은 법경기를 말하는데 그중에 기술적 측면은 유형 측면이라 하고 법률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은 무형 측면이라고 하죠.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정리가 있는데 복합개념 부동산과 복합부동산, 복합건물 이렇게 있죠. 복합개념 부동산은 법, 경제, 기술 등 종합측면으로 파악하는 경우에 하는 말이고요. 복합부동산은 토지나 건물 또 토지 임목 이런 걸 함께 부를 때 복합부동산 이렇게 하고요. 복합건물은 뭐예요? 둘 이상의 기능을 갖는 건물을 복합건물 하죠. 둘 이상의 기능. 그래서 예를 들어 주상복합 건물 이런 거 쓰죠. 옛말 관상복합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주거용과 상업용 기능이 한 건물에 있으면 주상복합 건물 이렇게 하고 관상복합하면은 관공서와 상업용이 하나의 건물에 함께 있을 때 관상복합 건물 그래요. 간혹 있습니다. 간혹 관상복합 건물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없나 보네. 간혹 있어요. 간혹.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념 2번이에요. 다음 부동산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에 협의의 부동산과 의제 부동산을 합쳐 복합 부동산이라 부른다. 협의의 부동산과 의제 부동산을 합하면은 뭐예요 이게? 광해 부동산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와 정착물 그리고 준부동산을 말한다. 준부동산은 빼야 되죠. 그다음에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공장, 재단, 건설기계 등은 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요거는 준부동산으로서 광해의 부동산에 속하는 거고요. 준부동산에 속한다 해도 말은 되죠. 예, 준부동산에 속한다 해도 말은 됩니다. 다음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생산요소, 상품, 소비재, 자본으로서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거는 경제적 개념을 말하고 있죠. 틀렸고요. 다음에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은 토지와는 별개로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된다. 이게 옳은 거죠. 예, 5번이 옳은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동산 분류를 보시고요. 자, 부동산 분류의 6페이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분류도 있고요. 다음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 분류도 있고요. 오른쪽에 부동산 활동상 토지 분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부동산 활동상 토지 분류가 더 중요하죠. 근데 왼쪽에 두 가지는 참고로 조금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간혹 출제가 돼요. 이것도 출제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간혹 출제가 되는데 일단 그 표를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분류의 표 표의 왼쪽에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죠. 용도지역의 특징은 전국토대상이죠. 전국토대상. 그 다음에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전국토대상이 아니죠. 자, 그러면 그 의미가 뭐예요? 전국토를 대상한다,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의미는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땅이든 간에 용도지역 4개 중에 어딘가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전국토를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기 독도라든가 뭐 이런 땅은 어디에 들어가 있겠어요? 여기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들어가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전국에 어떤 땅이든 간에 여기 들어간다면 거기가 독도 1번지인가요? 독도가
독도 주민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독도 1번지 이렇게. 예, 그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 들어가 있겠지. 그, 아, 루리스 앱을 실행해보면 되겠다. 루리스 앱을 실행해서 보면은 독도하고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일단 한번 쉬는 시간 해보십시오. 다음에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토지가 이 용도지구 용도구역 어딘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란 뜻이죠. 거기에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의미죠. 그게 이제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용도지역은 중복지정이 돼야 한대요. 용도지역은 중복지정이 안 되죠. 그 소리는 어떤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관리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죠. 도시지역에 들어갔으면 더 이상 관리지역은 들어갈 수 없고 관리지역에 들어갔으면 도시지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중복지정이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중복지정이 되죠. 그러니까 경관지구이면서 동시에 보호지구 들어갈 수 있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또 용도구역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번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 분류. 그래서 그 동그라미 1, 2, 3, 4가 이제 앞 글자를 따거나 또는 두 번째 글자를 따서 그게 전답과목 임강염 대장학도철천재 주유창구체원종 양수공차 삼효잡 이렇게 있죠. 그 1번에 전답과목 임광염 할 때 요거는 다 앞글자죠. 전답과목 임광염 앞글자죠. 근데 이번에 대장학도철천재 할 때 대장으로 가면은 장자가 뭐예요? 두 번째 글자죠. 공장에. 예, 그것만 따로 두 번째 글자 장을 동그라미 치고 대장학도철천재 할 때 하천에 두 번째 글자죠. 그것도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주유창구채원종 할 때 주유창구채원에서 두 번째 글자죠. 종, 원 두 번째 글자고 그다음에 네 번째 양수공차 할 때 두 번째 글자죠. 차 동그라미 치면은 양수공차 삼효잡. 그러면 결국 동그라미 친 게 네 글자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왼쪽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차장천원 이렇게 되죠. 주차장에서부터 차장 시계 방향으로 차장천원 이렇게 돌죠. 이게 바로 두 번째 글자만 따로 이렇게 차장천원은 두 번째 글자를 부호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첫 번째 글자죠. 자, 그 용도에 따라서 지목으로 분류하고 있죠. 지목으로. 그게 다 지목이죠. 지목. 28개 지목이죠. 근데 그 중에 일단 차장천원을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지가 좀 어렵죠. 동그라미 3번의 유지. 그 다음에 국어. 국어는 도랑입니다. 소규모 수로부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소규모 수로부지 국어. 유지가 뭐예요? 유지가. 연못 같은 거. 고여 물이 고여 있거나 배수가 잘 되지 않거나 이런 거. 이게 유지죠. 그래서 유지 이런 단어가 어렵잖아요. 이런 거는. 그런 것들은 따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문제 3번을 볼까요? 4번을 볼까요? 토지는 지목, 이용 상황, 이용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지목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있죠. 지목에 따른 분류. 조금 전에 전답과목 인강염 대장학도 철천재 주유 창구 채원종 양수공차 사묘잡. 국어가 있죠, 국어. 국어는 소규모 수로부지 또는 도랑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후부지, 나지, 공지, 선하지 이런 것들은 부동산 활동상 토지 분류에서 합니다. 자, 요 부동산 활동상 토지 분류에서는 일단 대지 택지 부지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세 가지죠. 자, 여기 부동산 분류. 대지, 택지, 부지. 범위를 좀 이렇게 갈수록 넓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얘는 출제하기가 조금 껄끄러워요, 대지는. 실제로 출제가 잘 안 되고요. 얘네들은 출제가 되죠. 얘는 출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건축법에서 대지라는 말 쓰기도 하고요. 도시개발법에서도 대지란 말 쓰고요.
조금 전에 28개 지목에 대가 있었죠. 여기 대가 지금 다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택지라고 할 때 우리 택지 개발하잖아요. 주변에 지금 택지 개발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지을 수 있는 건물들이 주택을 짓든 상가를 짓든 공장을 짓든 관계없어요. 택지 개발한다 할 때 그 택지가 주상공 모두 건물이라는 걸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 택지라 그래요. 근데 부지라고 할 때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바닥 토지는 다 부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더 폭넓게 사용하는 개념이 부지죠. 그러니까 도로 부지, 하천 부지,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도 부지란 말 쓰고, 도서관 부지, 아파트 부지,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에도 부지란 말 쓰죠. 근데 택지는 그거보다는 좁게 쓴다. 그럼 얘를 조금 더 구별하자면, 대지와 택지를 구별하자면 일단 지적법상 대로 생각해서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일단 좁게 해석을 하되, 다만 건축법에서 대지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예요? 건축법에서 대지라고 할 때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은 전부 다 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좀 더 범위가 넓죠. 건축법에서 대지라고 할 때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 다 대지라고 하니까. 자, 이렇게 구별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지 대지에서 대택구에서 택지 부지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밑에 필지 획지가 있죠. 후보지 이행지. 자, 이 후보지 이행지는 공통점이 어떤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 중인 토지를 후보지 또는 이행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금 사실 우리 주변에 후보지가 많아요. 이 새로 도시가 개발되는 곳은 주변에 후보지가 많습니다. 그것은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가 많은 거죠.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렇게 크게 토지를 분류할 때 보통 밑에서 위로 전환이 됩니다. 임지에서 바로 택지가 되거나 또는 농지에서 택지가 되거나 임지에서 농지가 되거나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이럴 때 농지에서 택지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토지를 후보지라고 합니다. 주변에 임지에서 택지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토지를 후보지라고 부르죠. 근데 택지지역 안에 다시 뭐가 있어요? 주상공이 있죠. 농지지역 안에 전답과가 있죠. 여기는 또 이제 떨어 있는데 뭐 이건 알 필요도 없고요. 지금 새로 도시가 개발되는 곳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거나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많아요. 후보지가 많아요. 근데 기존의 도시 있죠. 대전 시내의 옛날 오래된 지역, 동구 쪽이 오래되어 있나요? 대체로 동구, 북구, 옛날 그 이게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 광역 도시 중에서 그런 것들은 오래된 곳들이 많죠. 그런 곳들은 이제 이런 주거 지역에서 뭐로 바뀌어갈 수도 있고요. 상업 지역으로 바뀌어갈 수도 있고, 공업 지역에서 또 상업 지역으로 바뀌어갈 수도 있고, 이미 도시 내에서 용도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건물이 있는 땅에서 건물이 있는 땅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범위 내에서 전환 중이면 뭐가 되는 거고요. 이행지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논농사하다 밭농사 짓고 또는 과수원으로 바뀌거나 이러면은 뭐예요? 이행지가 되는 거죠. 같은 범위 내에서의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 범위 밖으로 벗어나버리면 뭐예요? 범위 밖으로 벗어나버리면 그게 후보지가 되는 거죠. 건물 없이 농사 짓던 땅에서 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건물 짓는 땅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게 무슨 땅이에요? 큰 변화가 있는 게 후보지가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 시험의 질문은 이런 식이었어요. 대분류상 전환 중이냐, 소분류상 전환 중이냐, 또는 용도 지역 상호간 전환 중이냐, 용도 지역 내에서 상호간 전환 중이냐, 위는 뭐라고 하고요? 위는 후보지라고 하고 아래는 이행지, 용도 지역 내에서 상호간 전환 중하면 이행지죠. 지금까지 우리 시험은 이렇게만 질문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난이도를 높이면, 지금까지는 출제가 안 됐는데, 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은 난이도가 좀 높아요. 전환 중인 토지는 감정평가상, 전환 중인 토지는 감정평가할 때 전환 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일까요? 전환 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일까요? 전환
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평가를 할 때는 예외적으로는 이렇게 전환이 완만할 때 지금 언제 세워라 내워라 예. 지금 다른 용도로 바뀌어 가는 게 세워라 내워라 한도 끝도 없이 이제 늦춰지고 있으면은 그때는 예, 전환 전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원칙은 전환 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예, 감정 평가에서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을 물으면 조금 더 묻는 거예요.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자, 근데 예, 여기 전환 중인 토지가 전환이 완료됐을 경우 전환이 완료됐을 경우 자 주거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조금 전에 28개 지목 중에는 뭐예요? 주거용은 되죠? 돼. 상업용 이것도 되죠? 대장학도 철천지 할 때 대가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지은 게 돼요. 공장용지는 지목이 뭐예요? 이거는 지목이 장이죠. 장 주상은 지목이 대 공은 지목이 장 그러니까 대장이 주상공이라고요. 주상공이 대장이 지목으로는 맞아요. 주거용과 상업용은 지목으로 치자면 뭐다? 지목으로 치자면 대다. 공장용지는 지목으로 치자면 장이다. 전은 지목으로 치자면 전. 답은? 답. 과수는? 과. 얘네들은 그냥 지목이 그대로 가죠. 전답과는 지목이 똑같이 전답과로 가잖아요. 근데 주상공은 지목이 뭐라고요? 대장이라고 대장. 지목이 대장. 주상공은. 자 그러면 전환이 완료되면은 요거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지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지목이 안 바뀌죠. 공장용지에 상업용지로 가면 지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어떤 지목이 바뀌죠. 요거 이행지잖아요. 요것도 이행지죠. 이행지의 경우에는 지목이 안 바뀔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죠. 맞잖아요. 근데 후보지는 건물 없는 땅에서 건물 있는 땅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지목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후보지의 경우는 전환이 완료됐을 때 지목이 다 바뀌는데 이행지의 경우에는 지목이 안 바뀔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질문하면은 난이도를 더 높여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이도를 더 높여 질문하는 거는 중요도는 낮은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먼저 뭐를 확실하게 해놓은 후에 전환 중이더라도 용도 지역 상호간 전환 중이냐, 용도 지역 내에서 상호간 전환 중이냐, 이걸 아는 게 또 중요하고 여력이 된다면 전환 감정 평가에서는 전환 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 그다음에 전환이 완료됐을 때 지목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를 봤을 때 후보지는 전부 다 지목이 바뀌는 거고 이행지는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추가로 보는 거죠. 됐나요? 자 일단은 좀 쉬고 나머지 필지 획지부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